안녕하십니까. 유로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럽에 다시 울려 퍼진 반전 노래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전쟁에 저항하는 반전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2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라디오와 TV 방송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위한 음악적 행동입니다. 다시 불리는 반전 노래 중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이 1969년 부른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노래 평화의 기회를 주세요입니다. 이 노래는 유럽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포민 방송국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회를 주세요는 1969년 존 레논과 오너가 결성한 록밴드 플라스틱 오너 밴드가 발매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포크랩 스타일입니다. 이 노래는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고 있을 때인 1969년 존 레논과 오너가 캐나다 몬트리올 호텔 방에서 평화를 위한 침대 시위인 Bed in for Peace 도중 즉흥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혼 기간이기도 한이 시기에 호텔 방에서 베드인 침대 시위를 하고 있는 그에게 기자가 시위의 의미를 물었을 때존 레논은 평화의 기회를 주는 것, just to give peace a chance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고 제목을 평화의 기회를 주세요라고 붙입니다. 이 노래는 1960년대 말 히피족의 찬가가 됩니다. 존 레논은 1969년 8월부터 미국의 베트남 폭격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음악인이었습니다. 존 레논은 비틀즈 멤버 중 정치적 의사를 잘 표명했습니다. 1966년 8월 말 미국 순회 공연을 시작하기 전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기자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의견 표명을 요구하자 존 레논은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평화의 기회를 주세요는 빠르게 평화운동의 찬가가 되었습니다. 존 레논은 1980년 12월 뉴욕에서 정신 이상자인 팬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제1 텔레비전 방송 ARD의 의장인 패트리시아 슐레징의 제안으로 2022년 3월 4일 오전 8시 45분 유럽 전역의 거의 모든 라디오 방송이 존 레논의 평화의 기회를 주세요를 동시에 송출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음악적 저항 행동의 일환이었습니다. 평화의 기회를 주세요의 가사는 언어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 노래는 각 절마다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비정치적인 평화주의를 드러내는 단어들을 배열하고 있고 후렴구에 모두 동일하게 우리가 말하는 단 하나는 평화의 기회를 주세요. 입니다. 라고 반복합니다. 이 노래의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봐요. 모두가 말하는 건 혁명, 진화, 자위, 채찍질, 규정, 통합, 명상, 국제연합, 축하 행사. 우리가 말하는 단 하나는 평화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단 하나는 평화의 기회를 주세요. 잠깐 후렴구를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5일 이탈리아 서북부 도시 토리노에서 개최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차 결정전에서 참가자 컨치아, 제인, 컴포드, 기테 헤닝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기 위해 1982년 우승곡 약간의 평화를 함께 불렀습니다. 독일어는 Ein bisschen Frieden입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유럽 최대의 음악 경영 대회입니다. 약간의 평화는 영국 중부 해럭에서 개최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982년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 독일 소녀 니콜레가 불러 독일이 처음으로 그랑프리를 차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 평화는 1980년대 초 유럽의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에 부응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유럽의 미사일 위기라고 불리는 나토의 이중 트랙 결의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이 유럽에서 전개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 핵미사일이 증강이 고조되던 때이었습니다. 이 평화운동과 연관하여 이 노래는 아직 통일되기 전 소득이 여전히 소련의 핵무기 위협에 놓여있는 조국을 위해 평화를 호소하는 노래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82년은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 포클랜드 제도 분쟁으로 인한 포클랜드 전쟁을 한 시기이었습니다. 니콜레가 부른 약간의 평화 후반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의 평화, 약간의 햇빛,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약간의 평화, 약간의 기쁨, 약간의 따뜻함, 내가 바라는 것이라네. 약간의 평화, 약간의 꿈,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울지 않도록. 약간의 평화, 약간의 사랑, 내가 다시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나와 함께 작은 노래를 불러요. 세계가 평화롭게 살도록. 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8일) 영국 가수 스팅은 37년 전에 불렀던 발라드 반전 노래 러시아인 러시언즈를 다시 꺼내 불렀습니다. 러시아에는 냉전의 마지막 시기에 양 강대국인 소련과 미국 사이의 화해를 노래한 것으로서 그 당시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노래이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스팅이 밴드 폴리스에서 이탈하여 솔로로 전향한 후 1985년 발매한 첫 앨범 푸른 거북의 꿈에 수록된 곡입니다. 스팅은 이 노래를 부른 지 37년이 지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 다시 불렀습니다. 첫 절이 시작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히스테리 감정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소련의 수사학적 연설의 모든 위협에 반응하는 것이지요. 37년이 지났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유발된 군사적 긴장감은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고조된 것 같습니다. 스팅은 이 노래의 두 번째 절에서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이 야기할 치명적인 위험에 관해 노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펜하이머의 치명적인 장난감에서 귀여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절에서 이기는 전쟁 그런 건 없어요 라고 노래하면서 전쟁의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는 보편적인 인류에 대해 노래합니다. 내가 말할 때 나를 믿어요. 러시아인도 자기의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바래요. 우리는 같은 인간이에요.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어요. 하지만 너와 나 우리를 구해줄 것은 러시아인도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일 거예요. 스팅은 인스타그램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음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노래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의 휴머니티에 대한 간청입니다. 잔혹한 압정에 대항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체포와 투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행위에 항의하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을 위한 간청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전쟁을 멈추세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 share the same biology regardless of ideology and what might save us be a Jew is that the Russians love their children too. 독일의 록밴드 토크트레이닉도 반전 노래 대열에 동참합니다. 함부크를 기반으로 하는 토크트레이닉은 닌텐도 회사의 게임 트리코트로닉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디르크 폰 로우 초우, 얀 뮬러, 아르네 창크 트리오가 이끄는 토크트로닉은 베를린 3부작 앨범 다시는 순수한 이성으로 노래 불러주는데요. 항복, 음향과 망성을 발표했고 2018년 무한성을 발표했습니다. 록밴드 토크트레이닉은 2022년 1월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 제목은 다시 전쟁은 안 돼. 독일어는 Nie wieder Krieg입니다. 이 밴드의 싱어 디르크 폰 로우초가 말하고 있듯이 이 앨범은 냉혹한 현실을 관찰하면서 일깨우게 하는 현실 각성 소설과 같습니다. 다시 전쟁은 안 되는 이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다시 전쟁은 안 돼의 주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참담한 인간 군상의 이미지를 묘사한
독일 화가이자 판화가였던 케테 콜비츠의 1924년 동명의 반전 작품 다시 전쟁은 안 돼서 가져온 것입니다. 콜비츠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아들과 손자를 잃었습니다. 전쟁에 대항하는 절규를 묘사한 이 유명한 석판화 스케치는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중부 독일 청년의 나를 위한 반전 포스터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바리톤 디르크 폰 로우초어는 다시 전쟁의 안대에서 케트 콜비츠 작품의 비유적인 문구를 가사에 담아 낮은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철저한 고독의 순간에 한계 상황에 놓인 인간에 대한 노래입니다. 다시 전쟁의 안대가 반복되면서 이 노래는 가사에 담겨있듯이 잘못 쏘아진 불꽃놀이나 전쟁을 비판하는 냉소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이 노래의 핵심 가사는 다시 전쟁은 안 돼. 더 이상 부상도 안 돼. 다시 전쟁은 안 돼.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입니다. 마지막에서 이 노래는 다시 전쟁은 안 돼. 너와 우리와 나의 마음속에로 끝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Nie wieder Krieg, nie wieder Krieg, nie wieder Krieg. Keine Verletzung mehr. 이외에도 대표적인 반전 노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